저희 집 전실! 전실부터 느낌이 확 다르죠. 색깔을 맞췄다는 것 자체가 센스가 너무 좋다. 맞아요. 이 무몰딩 너무 잘 나왔대요. 약간 호텔식 샤워 부스까지. 아, 네. 와, 주방마저도 깔끔하다. 주방 너무 느낌 있지 않아요? 주방 용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여기 안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여기 샷시는 특별한 게 이건 창호를 썼습니다. 오. 자, 안방 욕실이 욕실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네. 네. 저희 집 욕실은 다 커요. 여기 현장 분양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계동 12층 99세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우리 집 주차장은 1층 자주식 필로티 구조로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양방향 슬로프를 타고 내려가시면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까지 지하 주차장이 자주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인천 용현동에서 가장 핫한 현장이고요. 자, 우리 집은 인테리어 타입 잘 나와 있고요. 분양가까지 아주 상당히 착한 현장입니다. 실내 궁금하시죠? 놀라실 거예요. 집 보러 가시죠. 자, 용현동에서 아주 핫한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전실! 전실부터 느낌이 확 다르죠? 어우, 뭔가 네. 심플! 심플, 그리고 네. 너무 화사하고 깔끔해요. 아, 깔끔해. 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신발장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앞쪽에 키 큰 창으로 두 칸 네. 이렇게 전신 거울이랑 우드 톤으로 해가지고 위, 아래 설명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뒤쪽에 또? 네. 그리고 간접 조명들도 상당히 잘 썼고요. 네. 화이트와 이 우드 조합이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일가성 설치 앞쪽에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네. 살짝의 템바보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기역자로 꺾여 들어가는데, 네. 여기 집은, 지금 여기 타입은 중문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중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맞아요. 네. 여기는 한번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도 형식이라서. 맞아요. 네, 중문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우, 복도가 아주 느낌이 있죠. 와, 우선은. 네. 이 한쪽으로 해갖고 딱 네. 끝으로 해갖고 간접 조명이 네. 멋있게 좀 들어가고 맞아요. 여기만 보면은 네. 고급스러운 뭐 스위트룸 이런 느낌 나는데 이쪽에는 화이트 톤 네. 이쪽에는 우드 톤으로 해가지고 네. 너무 잘 해놨고요. 네. 지금 여기 벽이죠? 여기에 문고리가 보이긴 해요. 문고리가 보이죠? 근데 이게 네. 이 마감 벽하고 문하고 네. 색깔을 똑같이 맞춰놨고 맞아요. 그냥 지나가면은 방 없는 줄 알아.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이 있는데 네. 요거를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요 정도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가 첫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자, 요쪽 편 보시면은 루버 셔터로 해가지고 폴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아, 이게 가변이네. 네, 가변형 3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폴딩 되어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여기를 추후에 네. 아예 그냥 벽 가벽을 쳐가지고 공사를 하셔도 되고 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변형으로 쓰셔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 써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식구가 많지 않으면은 네.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부터 네.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조금 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공간만 재봤을 때는 여기 폭이 2m 35, 네. 여기 세로가 3m 30 나옵니다. 오, 세로가 네. 많이 기네. 맞아요. 세로 길어가지고 네. 가구 배치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그렇죠. 그 제 막내 자녀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탁 트여놓고 네. 자녀방으로 같이 써도 되고 그렇죠. 요거 가운데 되어 있으니까는 그렇죠. 침대 양쪽에 하나씩 두고 네. 남자의 형제 두 명이나 뭐 자매 이렇게 하면 아, 참 되죠. 좋지. 그렇죠. 네. 자, 여기 길이까지 한번 재볼 거예요. 총. 네. 자, 여기 총 길이는 4m 70이에요. 4m 70. 네. 4m 70이 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쪽 방의 길이는 네. 몇일까요? 여기 길이요? 여기 4m 70이에요. 네. 이쪽 방 길이는 몇일까요? 그거는 재야 돼요? 기계가 재줄 거예요. 아. 네, 머리가 안 돌아가고
2m 40. 2m 40? 네, 2m 40. 그새 까먹으셨네, 이 옆에 거를. 아, 여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밖에 생각 안 납니다. 아. 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만 사는 남자. 네. 노빠꾸. 네, 노빠꾸 인생입니다. 여기 공간은 그렇게 가변형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쪽 문을 통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출입문이 우선 두 개. 네, 두 개입니다. 여기서 다시 복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거기서 출입할 수 있고, 여기서도 출입할 수 있고. 와, 그리고 진짜 네. 센스가 진짜 좋은 게, 네. 색깔을 맞췄다는 것 자체가 센스가 너무 좋다. 맞아요. 이 무몰딩 너무 그러니까. 잘 해놨어요. 와, 너무 깔끔하다, 네. 진짜. 반대편에는 네. 여기가 메인 욕실이거든요. 네. 메인 욕실도 입구 너무 괜찮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해놨어요. 진짜 깔끔해. 네. 위에 보시면은 공기순환기까지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네. 약간 호텔식.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 들어가 있고요. 야, 이런 거 좀 깔끔하게 해놓긴 했다. 네, 거울장 뭐 이런 벽면 이런 나무 타일로 해가지고 테라스 문까지 잘 해놨어요. 와, 그리고 수건이나 수납장. 이런 것도 이쪽에다 아래다 둘 수 있게. 그렇죠. 수납장. 여기 요로. 위에다가 서랍장에는 안 만들어놨네. 그렇죠. 심플한 걸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해야지 솔직히 고급스럽잖아요. 그렇지. 네, 변기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샤워부스까지. 아, 네. 이렇게 안쪽으로. 네. 지금 문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닫아놓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뭐 문 열어놓고 씻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샤워부스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 공간 괜찮아 보이죠? 아, 공간 자체 딱 좋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랑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 딱 아늑하게 샤워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도 공간, 욕실까지 다 보셨고요. 너무 깔끔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주방입니다. 와, 주방마저도 깔끔하다. 주방 너무 느낌 있지 않아요? 와, 이렇게 뭐 깔끔하게 해놨어. 와, 여기도 너무 핏하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너무 깔끔하고. 그렇죠. 요 아일랜드 테이블 상당히 길죠? 아일랜드 테이블이 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한 3m 5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오, 3m입니다. 3m? 네. 오, 크네. 3m 길이. 파세코 인덕션에다가 네. 파세코 아일랜드 후드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위에 조명 보면은 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 있죠. 네. 그렇게 조명을 밝혀줄 수가 있으니까 조명 그런 것도 잘 해놨습니다. 여기가 위에 라인 조명도 잘 해놨고요. 여기가 그 인천 서구 네. 성남동에도 동일한 현장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심플한 인테리어를 맞아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늑하고 심플한 그런 인테리어로 상당히 잘 해놓는 현장이죠. 네. 네. 뒤에 보시면은 지금 장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여기 네. 상부장이 없어. 맞아요. 완전 심플해. 그러니까 주방 용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여기 안쪽에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안쪽에. 추가적으로 김치냉장고를 여기다 하나 두실 수도 있지만 김치냉장고가 없다 그러면 네. 선반 짜가지고 여기다가 그러네. 보관하시면 돼요. 식료품 창고. 그렇죠. 뒤쪽에는 이렇게 워시타워 둘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와, 이것도. 딱 세탁기 딱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딱 떨어지게. 그렇죠. 여기다가 뭐 분리수거장 하셔도 되고 그렇죠? 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요 안쪽에도 네. 있으시고 온수 냉수 이렇게 안쪽에도 하나씩 있어서 물청소 깔끔하게 하시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안쪽 다용도실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여기 구성 보면은 전자레인지 도는 공간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서랍 안쪽까지 다 있어요. 네, 수납 부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 그러니까 상부장을 안 넣어서 좀 네. 답답함이 덜해요.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아늑하고 정말 깔끔한 거실이에요. 사이즈가 우선은 네. 이게 4m가 넘을 것 같거든요. 4m 예상하세요? 4m 넘을 것 같은데 4m 20, 30? 4m 30입니다. 아우, 맞네. 폭 너무 좋고요. 네, 확실히 커요. 소파도 큰 거 두실 수 있고 뭐 TV도 여유롭죠? 기본적으로 네. 소파가 이렇게 니은자로 안 둬요. 그렇죠. 웬만해서 크지 않는 이상. 맞아요. 근데 4m 20, 30, 4m 30. 30이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기역자로 뒀는데도 네. 이 공간 자체가 많이 넓어. 그렇죠. 네. 저 복도 끝에서 여기 거실 끝까지 이어지는 이 간접 조명. 그렇죠. 그리고 주방부터 여기 거실까지 이어지는 라인 조명. 조명을 되게 잘 쓰셨다. 그렇죠. 바닥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맞아요. 네, 폭넓은 광폭 강마루로 사용했고요. 네. 여기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공기순환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샷시는 특별한 게 이건 창호를 썼습니다. 오, 이건 창호. 네, 이건 창호 상당히 좋은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네. 뻥 뚫렸네. 와. 그렇죠. 이쪽으로 좀 튀어 있는데, 자, 여기는 12층 중에 7층이거든요. 네. 네, 좀 성향에 맞게끔 층수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층수마다 가격 차등은 좀 있어가지고
뭐 살짝 뭐 저렴한 거 찾으신다 그러면 저층 가시면 되고, 나는 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조금 분양가를 높여서 멋진 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 왔을 때 가격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그거보다 싸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분양가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쌌어요. 네, 많이 쌌습니다. 생각보다. 네네. 자,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 공간 안방 가시죠.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 안방 여기 세로 길이는 네. 3m 30이고요. 여기 가로폭이 3m 15 나옵니다. 3m 15? 네. 30에 15? 네, 그렇죠. 네. 여기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네. 각 조명들 잘 박혀 있습니다. 여기 공간에다가 네. 이렇게 침대만 두셔도 돼요. 그렇죠. 살짝 공간이 있죠? 네. 네,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네. 안쪽 베란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구나. 네, 요런, 요 정도의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다가 뭐 조금 창고 공간으로 쓰시면 되겠죠. 아, 그렇죠. 네. 깔끔하다. 여기 7층이 네.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요거 테라스 원하시면은 조금 분양가를 높여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네. 기준층을 저는 좀 그렇죠. 추천드릴만 해요. 보일러실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아오. 보일러하고 딱 여기 실외기 딱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베란다 공간 보여드렸고요.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이런 드레스 공간까지 있습니다. 아, 네. 오, 그러면은 네. 여기 이쪽 편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두고 네. 지금 옆쪽에다가 해갖고 붙박이장이나 이런 걸 두셔도 되겠네요. 붙박이장을 쭉 짜셔도 돼요. 이거 그러면은 한 15장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 선반으로 하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 뭐 장으로 하셔도 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 네네. 네. 좀 자주 입는 옷은 이렇게 시스템 선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불장이라든지 뭐 겨울옷 같은 거를 장에다가 두시면 되겠죠. 아, 근데 네. 이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네, 공간 괜찮아가지고 뭐 간단하게 파우더 공간 조그맣게 만드셔도 되겠죠. 네. 그렇죠. 안쪽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자, 안방 욕실이 욕실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네. 네. 저희 집 욕실은 다 커요. 반신욕하기 딱 좋은. 그렇죠. 반신욕 하셔도 좋고 네. 우리 아이들 씻기기에도 너무 좋죠. 그렇죠. 옆면은 네. 그레이톤 타입을 써가지고 분할로 두 개장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안쪽에 채우기도 괜찮고 이 거울마저도 좀 느낌 있지 않아요? 거울이 세로로 이렇게 또 긴 거는 그렇죠. 또 세로로 긴데 여기 양쪽으로 이게 조명이 비춰주니까 네. 얼굴을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전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조그마한 네. 거 디테일 하나를 많이 살렸네. 맞아요, 디테일 많이 살렸습니다. 아메리칸 네. 스탠다드에 이렇게 선반까지 있어가지고 올려놓고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입니다. 용현동에서도 어디냐? 인천 아이씨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인고속도로. 네. 거기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는 데는 여기만한 현장이 없어요. 근데 네. 이 고속도로가 네. 이제 일반 도로로 바뀌면서 공원이 같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인천 시내로 나가기에도 너무 좋고 네. 서울로 나가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큰 병원 다들 아실 거예요. 인하대병원. 그렇죠. 인하대병원 바로 도보권으로 있습니다. 아. 네. 도보 5분이면은 도착하는 거리고요. 인하대병원 맞은편에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네. 네. 맥도날드 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맥세권. 맥세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 나가시기도 괜찮고 서울 나가시기도 괜찮고. 자, 여기 현장 무엇보다 이 생활 인프라 그게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네. 토지 금고라고 얘기하면은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지 금고가 아우, 외식거리 무진장 많아요. 네. 무진장 많아 가지고 뭐 앞에서 맥주 한 잔 아니면은 뭐 음식 같은 거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배민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가까운 역으로는 숭의역이에요. 그렇죠. 네, 숭의역을 도보권으로 솔직히 이용할 수는 있어요. 네네. 네, 도보권으로 한 10분 정도 가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면 역세권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여기 현장 타입이 많은데 제일 저렴한 분양가는 2억 후반부터 시작하니까 네. 요새 분양가 치고는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실입주금은 조금 높긴 하거든요. 그만큼 네. 분양가가 싸니까. 그렇죠. 네. 실입주금은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기 매물번호 보신 다음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